안녕하세요. 코꾼 최지영입니다. 오늘은 드래곤 플라이트를 어떻게 좀 더 재밌게 그리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기 업그레이드는 기본입니다. 저는 레벨 35까지 최대한 올려놨고요.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무기는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즐겨 사용하는 신성한 유물 아이템 랜덤으로 이렇게 뭐 아이템이 생성됐고요. 뭐 금화 2배, 뭐 골드 2배, 보석 아이템 등 이런 뭐 아이템 자주 나오는 그런 게 걸리면 가장 좋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드래곤 에그인데요. 에그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실 텐데 지금 사고 있는 드래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원하는 속성에 용이 생길 때까지 뭐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빙결형인데요. 빙결형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비추천입니다. 차라리 폭발형이나 번개형 이런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여기 프로필에 가서 용은 제가 이거 구입한 드래곤들인데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. 뭐 삭제나 취소하면 좀 아까우니까, 삭제하시면 아까우니까 좀 그냥 보관해 두시는 정도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저는 폭발형, 번개형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퍼 플라이트가 지금 아이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이제 하이퍼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점수상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게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제가 지금 스타일러스 펜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손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 밑에 시야가 가려져서 제가 지금 게임을 설명하면서 플레이를 하느라 아깝게 아이템도 날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손가락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손가락 밑에 있는 부분에 아이템들을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전식 스타일러스 펜 이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. 정전식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편이고요. 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플레이가 좀 미숙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조금 좀 과감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날아오는 드래곤을 제거하는 것만큼 이렇게 나오는 점수 거리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플레이하실 때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플레이해주는 방법도 고득점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. 조금 있으면 이제 운석이 여러 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최초 운석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자리 선점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. 처음 운석이 떨어지는 자리 옆으로 살짝 이동해 주면은 큰 문제 없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보석이 나오면 보석 위주로 이렇게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는 뭐 흔히 이렇게도 플레이 하지만 혹시 두 손으로 플레이 하실 때는 확실히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 주시면 고득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스마트폰의 사양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저는 LG에서 나온 옵티머스 G 코드코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. 지하철에서 보니까 좀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화면이 굉장히 느리게 지금 좀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죠. 끊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
예, 좋은 성능 좋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우 예.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성능 좋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해도 구독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한 팁들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것, 아이템을 적극 활용할 것, 정전식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 볼 것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